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특보 진행을 맡은 윤태윤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 1.2km 구간에서 진행되는 시가행진을 생중계해드릴 예정인데요. 올해 시가행진은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국군의 강력한 국방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또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을 만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호국 영웅 카퍼레이드와 국민 장비 탑승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우천 탓에 취소됐던 공중부대의 편대 비행도 오늘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질 시가행진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 텐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 저도 자세하게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방종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후 4시부터 시가행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4시 4분 30초를 지나고 있거든요. 호국 영웅 카퍼레이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터사이클 호위를 받으면서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총 4대의 카퍼레이드가 열병차가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탑승자들의 양력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유재식 씨, 유재식 님, 박충암 님 1호차에 탑승했습니다. 송치선님, 안상정님, 2호차에 지금 탑승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이준신, 윤청자, 황덕희, 박가빈 씨가 3호차에 탑승해 있습니다. 그리고 4호차에 최영진, 김상만, 그리고 육군중사 하재현 중사가 지금 4호차에 탑승해 있는데요. 지금 1호차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모터사이클이 호위를 하고 저렇게 지금 열병차가 행진을 하는 모습, 영웅에 대한 아마 최상의 예우라는 표현이 걸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저도 여러 번 국군의 날 행사를 참가를 하고 또 지켜봤습니다만 네. 이런 건 최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기에 참가하신 분들의 유교 참전 용사, 네. 또 유가족, 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경계작전 간에 전상을 입은 네. 당시의 간부들 이런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네. 현재 세대를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도 상당한 메시지를 또 건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올해가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국군의 날 기념식 시가행진이기 때문에 특히나 호국 영웅들의 카퍼레이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이 처음 선배는 그런 행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11분의 지금 호국 영웅들이 지금 카퍼레이드에 함께하고 있고요. 시가행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행사장에 대부분 도착을 해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앞에 나와서 호국 영웅들에게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지금 단상에서 내려와서 차량에서 하차하고 있는 열병차에서 하차하고 있는 호국 영웅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고 상당한 예우를 갖췄다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1.2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1.2km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시작된 행사 그 오프닝으로 호국 영웅들의 카퍼레이드가 진행됐고 지금 현재 카에서 열병차에서 하차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인사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축하 단상으로 이동을 해서 앞으로 펼쳐질 카퍼레이드 이후에 펼쳐질 여러 가지 행진들을 이제 관람하게 될 텐데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좀 바라보겠다고 네.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이 보훈을 강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제대 장병들이나 그다음에 국가에 공헌을 한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우들을 한다라고 하지만 네. 아직은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화가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호국 영웅이나 아니면은 이런 제대 장병들이 아마 가지는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가장 큰
그게 불만이라고 할지 아니면 아쉬움이라는 것은 잊혀진다는 걸 거예요. 잊혀진다는 아쉬움. 네, 본인이 네.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사회가 기억하지 않고 네. 잊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런 그 이 정기적으로 이런 그 행사를 통해서 이분들의 그 이 업적을 부각을 하고 네. 아, 결국 그게 그 이 제대 당병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 내가 한 것이 어떤 헛된 일이나 네. 인생에서의 중요한 시기의 낭비가 아니라 기억될 수 있는 네. 그리고 기념될 수 있는 그런 행위구나. 그게 전반적으로 모든 분들한테 주는 자부심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들의 이름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류재식님,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입니다. 그리고 박충학님 역시 6.25 전쟁에 참전하여 화랑 무공 훈장을 받은 참전 용사입니다. 그리고 2호차에 탑승했던 분들도 송치선님, 안상정 여사님 모두 참전 용사들로 1, 2호차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3호차에는 이준신, 윤청자, 황덕희, 박가빈양 이분들은 호국 영웅들을 떠나보낸 네 분의 가족분들이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4, 5차에 탑승하셨던 분들 최영진 박사, 김삼망 박사, 하재현 예비역 중사까지 지금 막 호국 퍼레이드를 마감했고요. 마무리했고 지금은 이제 모터사이클 부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퍼레이드가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함께 지금 편대 비행을 하고 있는 우리 공군 부대도 함께 출발을 했는데요. 공군 부대 어떤 기종들이 저기 함께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맨 선두에 우리 국산 경전투기 F-50이 제일 선두에서고요. 네. 그 다음에 F-16. F-16. 예, 그 다음에 F-35. 네. F-15 이런 고정익 전투기들이 맨 선두에서 지금 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익이라는 것은 날개가 동체에 붙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예, 헬기가 아니고. 헬기가 예, 아니야. 고정된 날개를 장착한 흔히 이제 공군에서 운영하는. 전투기를 의미하죠. 네. 특히 지금 국산 전투기 FA-50 같은 경우는 지금 6개 국가에 이미 수출이 됐습니다. 그것도 동남아 국가에 4개, 또 중동의 이라크, 네. 또 동유럽의 폴란드까지 지역별로 수출이 되고 특히 실전에서도 실효성을 또 신뢰성을 검증받았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필리핀에서 마라위 지역에서 IS를 대상으로 한 이제 대테러 작전 간에 실제로 네. 실제로 운영이 돼서 그 신뢰성을 검증받았고 따라서 동남아 지역에서도 지금 추가적인 수출이 문의가 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방산의 효자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어서 이제 F-16 그 뒤에 들어온 F-15 같은 경우는 특히 F-15 같은 경우는 1980년대에 등장해서 오래된 전투기가 아니냐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최근에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투에서도 사실은 이스라엘 공군이 F-35를 운용하면서 동시에 F-15를 같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무장이 최대 무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3톤의 폭탄을 장착할 수 있죠. 전투기에 실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F-35는 이제 내부에 무장을 장착하다 보니까 3톤 미만의 아주 그 정밀 유도 폭탄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두에서 F-35가 들어가서 전략 표적을 타격을 하고 네? 이어서 이제 F-15가 들어가서 그 장착된 그 큰 무장량으로 해서 적의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작전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F-35와 F-15의 또 F-16과의 어떤 협조된 작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FA-50, FK-16, 그리고 F-35A, 그리고 F-15K까지 모두 20대의 우리 전투기가 지금 막 광화문 하늘을 현대 비행했습니다. 지난해 작년에는 우천 탓에 볼 수 없었던 아쉬운 장면이었는데 올해는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저 지금 무인기 같아 보이는 네 무인기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무인기들입니까? 저 무인기는 원거리 정찰용 무인기입니다. 원거리 정찰용 무인기? 그렇습니다. 네. 아주 고도의 첨단 어떤 기술이 집약된 무인기는 아니고 가성비가 매우 높은 무인기가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2017년, 뭐 2014년 이때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고려해서 우리도 필요시에는 언젠가 원하는 때 얼마든지 가성비 높은 무인기를 적의 중심으로 북한 지역으로 보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만들어서 지금 이미 준비된 드론입니다. 주로 전방 지역에서 네. 전방 지역의 감시 정찰 기능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되는 요즘 이제 군용으로 이제 그 활용이 되는 대부분의 그 무인기들을 드론이라고 부르죠. 드론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북한에서 드론 같은 걸 이제 침투하고 요새 뭐 세계적으로 드론 많이 쓰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이제 그 능력이 확보가 돼 있느냐 그러는데 아, 한국 같은 경우도 상당한 드론 능력이 확보가 돼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 또 아파치 헬기인데요. 아파치 헬기도 대단한 헬기인 거죠.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죠. 네. 실제로 아파치 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걸프 전쟁. 또 2003년에 이라크 전쟁 네. 이런 다수의 전쟁 과정을 통해서 신뢰성을 검증받은 또 무장이 헬파이어 미사일 뭐 16개를 장착하기 때문에 네. 1개 중대 뭐 6대 정도만 뜨면 적 전차 1개 대대를 섬멸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그런 첨단 공격 헬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첨단 주로 이제 예, 북한군이 활용하고 있는 네. 특히 북한군 교리상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주로 전차 전력을 기갑 전력을 집중적으로 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갑 전력 같은 경우에 전쟁 초반에 네. 이제 그 전격적인 어떤 그 이 기습 공격을 펼치는데 주요 전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저 기갑 전력은 사실은 이 고정익 항공기를 가지고 잡기에는 네.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아 저속 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항공기가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대방의 기갑 전력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그 헬기만큼 유용한 전력이 없고요. 그 중에서도 저 아파치 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이 물량으로 기갑 전력을 밀어붙인다라고 해도 충분히 그걸 대응해서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체계는 삼축 체계를 보는 것 같은데요. 저건 네네.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고 있는 어떤 대응 체계라고 봐야 되겠죠? 네. 방금 화면에 나왔던 미사일은 순항미사일입니다. 삼축체계 중에서도 우리의 미사일 현복에 이런 크게 나누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나눌 수 있는데 네. 방금 나왔던 미사일은 순항미사일이었고 앞으로 아마 현무3입니까? 예, 현무3. 그리고 그 이어서 아마 현무4 또 이어서 현무5 이런 현무5는 이번에 처음 공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탄도무게만 8톤 그다음에 예, 미사일 전체 무게는 37톤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미사일은 그 국가의 어떤 전략 환경과 일치된 목적에 부합하는 미사일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현무라는 게 저희가 이렇게 가끔 뉴스나 이런 화면에서 봤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미사일이 날아가는 그 무기 체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이 일반적으로 우리 군이 그동안 개발해온 네. 주요 이제 미사일들에는 다 이제 현무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러니까 현무라고 해서 모두 탄도미사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무3 같은 경우에는 순항미사일에 해당하고요. 네. 현무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도미사일로 우리가 지금 초기에 우리가 개발한 대표적인 미사일이고 이제 현무 4, 5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에 있던 현무 2 미사일들의 중량 사거리와 중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킨 케이스고요. 지금 말씀드린 현무 5 같은 경우에 네. 흔히 얘기하면 뭐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 북한은 그 핵실험 하는데 보니까 뭐 킬로톤 단위면 몇천 톤이거든요. 폭발력이 거의 뭐 한 최소한 5, 6킬로톤 뭐 작다 그래도 아니면 뭐 10킬로톤 이상 나오는데. 탄도 중량이 뭐 8, 9톤 돼봐야 네. 그게 그러면 상대가 되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현무5가 지는 벙커버스터로서의 그 위력 자체를 강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탄도미사일들이 일정한 상공에서 폭발을 하거든요. 네. 근데 현무5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뚫고 들어가면서 이제 폭발을 합니다. 일정 순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하로 숨어있는 적 주위부를 파괴하기에 딱 적합한 것이고요. 자, 8톤 정도의 네. 8톤 정도의 탄두가 네. 중력과 속도를 가지고 지상에 부딪혔을 때 위력이 어떻게 할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는 단순히 폭약이 터지는 효과 이상의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뭐 TNT 폭발 위력만으로 얘기할 수 있을 수가 없고 네. 흔히 얘기하면 이게 이제
전술에게 버금가는 위력을 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현무5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중과 지상 장비 합동 가동되는 모습을 여러분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저 멀리 지금 화면에도 가끔씩 잡히긴 하는데 이제부터는 도보 부대 행진이 이어집니다. 육군 지휘부가 그리고 군악대 그리고 군기단 그리고 육군 군기단 이러한 순서로 지금부터 도보 부대 행진이 이어질 예정인데 지금 보시는 모습은 육군 군악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육군 군악대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사실 저런 연습을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아요. 그냥 며칠 연습한다고 합을 맞춘다고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진행될 수는 없어 보이는데 저런 특히나 이제 장비나 이런 합동 기동 같은 행진보다는 도보 부대 행진이 더 사실 준비하는 데는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도보 부대 행진에 참여하고 또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는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네. 지상군 또 육군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고 있지만은 네. 나름대로 병력의 부족 또 그 병력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것에 따른 어떤 어려움 또 이런 피해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우리 지상군이 전장에서 중요성은 네.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전쟁의 성패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상대로 지금 작전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밀 타격을 통해서 적의 지휘부를 거의 괴멸시켰지만은 이제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지상작전을 어떻게든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상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무인화 자동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이 지켜보는 분들이 아, 이제는 군인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많은 지상군이 필요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게 병력이 하는 임무가 바뀌는 거지 병력 자체가 소용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첨단군으로 변화를 한다 그래도 네. 실질적으로 무인기라든가 아니면 로봇 같은 것을 조작해줄 그 실제 병력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총을 쏘고 전투에 나서지 않더라도 분명히 병력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만큼 잘 훈련되고 사기가 높은 병력이 얼마나 많이 준비됐는가가 여전히 미래전에서도 강군의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보부대 행진이 더더욱 의미가 네. 있다라는 부분을 두 분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육군 군악대 모습 잠깐 보셨고요. 그리고 국군 군기단의 모습도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지금 아마 깃발을 흔들면서 저렇게 지금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제 군기단의 모습들일 텐데요. 저 각급 부대기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부대 그 자체를 상징하죠. 네. 고대 전쟁에서 보면 이제 부대기를 지키기 위해서 네. 뭐 희생을 하고 또 단결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행사에 나온 부대기는 연대급 이상, 여단급 이상. 그러니까 육군은 여단급 이상, 해군은 해공군은 전대 또는 전단급 이상으로 해서 대령급이 지휘하는 모든 부대기가 다 지금 국군의 날 행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공군, 미군, 도보부대 등도 지금 시가 행진에 참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옆을 지나는 장갑차 부대의 모습을 여러분 지금 함께 보고 계신데요. 또 지금은 이제 군악대가 열심히 도보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육군 도보 부대의 모습을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그 시가 행진을 보면 이게 올해 2년 연속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제 10년 만에 시가 행진이 다시 재개가 됐었고 네네. 보통 5년 단위로 시가 행진이 진행됐던 뭐 과거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2년 연속 진행된다는 것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례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게 네. 1984년 이후에 아마 2년 연속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을 한번 봐야 돼요. 2021년부터 네. 북한이 이제 2월 9일이 건군절이죠. 네. 건군절이나 4월 25일에 조선인민 그 혁명군 창설 기념일
그 다음에 이제 그 9월 9일에 정권 창건 기념일 이런 그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대규모 군사 프레이드를 벌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위협 능력을 과시를 했고, 그렇죠. 또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핵이라든가 미사일 능력 자체를 계속 시위를 하고, 뭐 그 다음에 김정은이 이제 그 대외적으로 발언을 할 때 유사시에는 우리 영토를 점령하고 평정하고 수복하겠다, 뭐 이런 사실은 발언들도 서슴치 않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입장에서 아마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우리는 거기에 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제대로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장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방법은요. 바로 이겁니까? 예, 이렇게 직접적으로 실물로 우리의 전력을 보여주는 거죠. 뭐 자꾸 이게 군사 프레이드가 지나치게 뭐 공세적인 게 아닌가 얘기하는데요. 사실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온건한 방법이에요. 아하. 예,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다고 보여주는 방법, 이거보다 더 높은 게 이제 이런 그 군사 훈련. 훈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직접 실질적으로 접경 지역까지 군사력 쫙 배치해서 타격 훈련하거나 무력주의 같은 게 있긴 하는데. 네. 사실은 지금 이런 그 형태의 군사 프레이드는. 네. 그 상대방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경고 의미도 있지만. 네. 그 불안해할 수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주는 보장의 효과도 있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흔히 예산 낭비다. 아, 그러니까 그런 네, 많은 돈 들여가면서 그럴 필요가 있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논리로 따지면 과거에 네. 그 우리가 북한 우리 이제 그 국민들 세금으로 네. 개성공단에다가 공동 연락사무소 지어줬잖아요. 맞죠. 근데 북한이 폭파했거든요. 예. 그것도 예산 낭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그 만약에 이렇게 그 상대적으로 비용이 들어간다라고도 이걸 통해서 상당 부분 우리 군의 준비된 모습에 대해서 그 우리 국민들이 어떤 자부심이나 또는 그 안심을 가질 수가 있다면 저는 그 예산의 효과는 충분히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국방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과 함께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렇죠. 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시가 행진이다. 예, 제가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그 방송하러 오는 중간중간에 거의 그 이 좀 길을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네. 많은 시민들이 예, 지금 있죠. 광화문 이 일대 운집으로 있거든요. 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보고 싶었다라는 심리가 분명히 있는 거죠. 더구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상 문제로 이제 공군 전력이라든가 네. 이런 그 항공 전력 같은 경우에는 선보이는 데 한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2년 연속이라고 하더라도 뭐 만약에 필요하다면 2년 연속 아니라 3년 연속이라도 네. 계속할 수 있는 그 동기는 분명한 거죠.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원래 당초 계획대로라면 행사가 진행됐어야 됨에 분명한데 그때는 한 차례 취소가 됐거든요. 네. 그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그때는 이제 뭐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않았으나 내용적으로 보면은 네. 당시에 이제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시가행진 또는 이제 장비 뭐 시가행진 이런 부분들을 취소한 게 사실이죠. 오늘도 오전에 행사 과정에서도 나왔지만은 이제 그것을 결국은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은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네.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2년 연속 행사의 의미는 네. 그것보다는 결국은 이제 힘에 의한 평화 그리고 의지 능력과 의지에 기초한 평화를 우린 지향하겠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 좀 찾아봤더니 실제 뭐 프랑스 등 13개국, OECD 회원국 37개 가운데서 상당한 국가가 매년 그리고 대규모로 이런 도보부대 행진이라든지 열병식을 군사 프레이드 합니다. 네.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아 미국도 그 이제 지금 국군에 나는 게 Armed Forces Day라고 얘기하죠. 네네. 아 대부분 그 행사 위주로 하지만 그 도보 행진 같은 경우는 미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떳떳하게 안 하는 이유는 DC라는 그 거리 자체가, DC라는 시가 자체가, 워싱턴 DC라는 시가 자체가 그렇게 대규모 군사적이 이 프레이드를 하기에는 조금 협소하고 한계가 있어요. 그 사정 때문이지 뭐 못하거나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또 국군의 날 시가 행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들을 좀 들어봤는데 상당히 긍정적이더라고요. 60% 이상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네, 저도 오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오면서 네. 굉장히
어린아이들 또 손자, 손녀 손을 잡고 광화문으로 모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모습을 뵀습니다. 네. 굉장히 표정이 밝고요. 네. 또 그 현장에서 또 손자, 손녀 손을 잡고 그 아이들, 청소년들이 현장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까.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호국 영웅들이 카프레이드로 네. 앞에 나와서 우리 국방 수뇌부 또 대통령님의 영접을 직접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유사시에 무엇을 해야 되고 또 국가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느끼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행사 시간이 지금 정해져 있는 행사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입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에는 도로가 일부 통제가 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또 다소 불편함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여기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는 양측에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또 군집해 있는 시민들의 표정을 봤을 때 밝은 표정 그리고 우리 군이 얼마나 강한지 또 얼마나 대단한 위용을 갖추고 있는지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행사고 또 작전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조금 양해 또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저희 K방산 지금도 자막 나가고 있는데 K방산 아시아 넘어 유럽 중동을 누볐으면 좋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K방산이잖아요. 이런 네네.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나면 더 어떻습니까? 효과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무기체계라는 것이요. 네. 개별 무기체계를 딱 놓고 보여줄 때 그 성능이나 그런 걸 놓고 볼 때도 그게 그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네. 개별 무기가 가장 가치가 있는 건 전체적인 전력에서 얼마만큼 균형되고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이게 없을 때와 이게 끼어들어가서 존재할 때 전체적인 전력의 균형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군사 퍼레이드예요. 딱 그것만 떼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나머지 그 가령 뭐 육군 무기체계일 같은 경우에 이게 공군이나 해군 무기체계로 결합될 때 마찬가지로 네. 항공기도 육군 무기체계로 결합될 때 아 위력이 어떻겠구나 하는 것들이 이 퍼레이드를 보면 대충 심장이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만큼 제가 볼 때는 광고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10월 달 오늘 국군의 날 행사 이후에 국제 방위 산업 전시회가 지금 계룡대 지역에서 또 진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10월 2일부터 10월 2일부터 네, 바로 내일부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일부는 아마 이 프레이드를 직접 관람하시는 VIP들도 계실 거고요. 네. VIP들도 있고 거기에 뭐 수십 개국 또 수백 개 관련 방산업체 또 인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너지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 아마 우리 K방산이 더 전 세계적으로 훨훨 날아갈 수 있는 네. 또 계기 홍보의 장이 또 되는 오늘 시가 행진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5천여 명의 병력과 83종 340여 대의 장비가 참여한 가운데 지금 숭례문 광화문 일대 세종대로 일대에서 1시간 동안 시가 행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벌써 30분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5,100명의 또 국민들을 초대해서 이분들에게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이번에는 제공하고 있고 앞서 장갑차라든지 여러 가지 전차들이 지나갈 때 거기에 탑승해 있던 예, 시승하는 그런 행사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처음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만큼 이제 직접적으로 국민이 단순한 관중이 아니라 네. 함께 참여하는 그런 네. 행사를 이제 만들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함을 시도하고 있는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인데요. 사실 지난해에는 좀 AV가 그렇죠. 동원돼서 AV가 많았죠. 뭔가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많은 걸 동원했던 반면에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어떤 의미와 어떤 뜻을 담아서 좀 진행하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제 미군들이 이제 도보 행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움직였을 때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정과 어떤 네. 손동작인 것 같긴 합니다. 미군이나 유엔군 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네. 작년 이제 퍼레이드 할 때도 네. 등장을 했었죠. 작년에도 등장을 했었죠. 네, 기억이 등장을 납니다. 했었고 네. 아마 대통령께서 그 이번에 국군의 날 기념사 얘기를 하면서 네. 사실은 우리 군의 성장도 얘기를 했지만 네. 동시에 이제 우리 동맹이라든가 네. 유엔군 사령부의 중요성 그리고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역할도 같이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 자체도 충분히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고 뭐 누구보다도 믿음직한 동맹과 그리고 또 유엔군 회원국들이 함께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같이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미 8군 전투 부대원 등 300여 명이 지금 국군과 함께 도보 행진을 하고 있고 이걸 보면 우리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육군 미군 부대가 지금 서울시청 아마 플라자 호텔 옆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신데 일단 어느 정도 도보 행진도 이제 마무리가 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네요. 그래서 5천여 명이 준비를 했고 아마 준비 기간도 한 최소 두 달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접 해보셨다고 하니까 준비 기간 얼마나 좀 소요가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최소 한 달 반. 한 달 반. 예, 보통 한 두 달 정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저도 예전에 군대했을 때 물론 제가 직접 참여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주변에 이제 고참들이 차출되어 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네. 그때 꽤 일찍부터 10월 1일보다 훨씬 일찍부터 차출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긴 합니다. 네. 특히 이제 10월 1일이 이제 D-Day이기 때문에 네. 두 달 정도 전에 하다 보면 이제 미처 더위가 끝나기 전에 네. 이제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또 넓은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통상 이제 비행장에서 많이 연습을 합니다. 그늘도 없는 곳. 그늘도 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오늘 국군의 날 행사 자체를 통해서 이제 병사들 또 우리 국군 장병들의 의미는 스스로 저런 행사를 통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국민들에게는 우리 국군이 저만큼 성장했구나. 네. 또 거기에 대해 축하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이런 이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생스러운 과정은 네. 충분히 오늘 저 행사를 통해서 또 국민들의 박수와 또 밝은 표정, 성원, 또 축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보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8월부터 시작했다면 정말 무더운 날에 네. 태양볕 아래에서 네. 네. 병력은 아마 제가 알기는 네. 8월부터 이제 연습을 시작을 했고 네. 저 행사 기획과 관련된 또 기획 인력들은 또 그거보다 훨씬 이전 한두 달 전부터 네. 이 준비에 매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 정말 태양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면서 뭐 땀만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과정을 지금 고스란히 보상받고 있는 또 여러 시민과 국민들에게 함성과 박수를 받으면서 고생했던 시간들이 좋은 추억으로 또 국군 장병들에게는 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대형 태극기가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행진이 지금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저 대형 태극기를 들고 있는 분들이 모두 16분인데 그분들도 대단히 의미 있는 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면서요. 어떤 네.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태극기를 이제 들고 광화문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돌이켜 보면은 1950년 9월 28일을 저희가 이제 서울 수복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9월 27일 날 아침 6시 10분에 네. 당시에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양했습니다. 우리 해병 1년대가. 아하. 당시에 박정모 중위라고 있었는데 해병 네. 1년대 소대장이었는데 그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양했는 그 박중위의 손녀가 네. 지금 태극기를 가지고 저 행진하는 저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두에 지금 이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시대를 넘어 뭐 두 세대 또는 세 개 세대를 건너뛰어서 네. 그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또 국군의 날이 마침 또 9월 28일 서울 수복과 거의 일치된 날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6명이 대형 태극기 가로 15m 세로 9.4m짜리의 대형 태극기를 들고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데 앞서 잠깐 스쳐 지나갔던 하얀색 셔츠를 입고 있던 여성분 그분이 바로 고 박정모 소대장 1950년 9월 27일 서울에 태극기를 꽂았던 그 박정모 소대장의 손녀이고 그리고 저 자리에는 지금 현재를 의미하는 4명의
육해공 해병 병사 4명도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사관생도 5명, 그리고 ROTC 4명, RNTC 1명, 해병 2사단 소대장 1명이 지금 현재 함께 참여하고, 여기 해병 2사단 소대장이 참여한 의미는 과거 박종모 전 고 소대장이 해병 2사단 소대장이었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서울 탈환의 그 이제 당시에 네. 그 탈환의 감격을 상징하는 부대로서 의미가 있고 네. 사실 10월 1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국군의 날 자체가 여러 가지 상징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결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월 1일이 지금 이 서울 수복위에서 10월 1일이 그 우리 군에서 네. 보병 3사단 네. 흔히 백골 부대라고 하죠. 백골 부대가 최초로 38선을 선두로 돌파한 날이기도 하고요. 그게 10월 1일. 예. 그리고 그러니까 1950년 10월 1일이 그랬고 네. 1953년 10월 1일이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또 조인된 날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예, 여러 가지 의미 면에서 우리 네. 군에서는 기념할 만한 날이라는 이게 아마 국군의 날. 네. 그 이제 1956년 이전까지는 육군의 날, 공군의 날, 해군의 날이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습니까? 예. 이게 아. 통합되는데 이 10월 1일이라는 상징성이 여러 가지가 겹쳐서 지금 고려가 된 거죠. 아하, 그런 의미가 또 담겨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대형 태극기가 움직이고 있는,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잠시 후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러 VIP들 그리고 지금 재향 군인회도 모습을 잠시 비췄는데요. 저분들과 함께 지금 광화문 앞에 집결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광화문 월대로 또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말씀이 잠시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본 행사는 마감을 하게 될 텐데 10월 1일 이제 창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 시가 행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모습, 이 시각 숭례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 모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슬로건도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 또 힘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 결국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잘 담겨져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구호가 슬로건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네. 그러니까 2023년의 구호는 강한 국방, 튼튼한 안보였습니다. 네. 국방과 안보를 강조하는 이런 의미였다면 이번에는 강한 국군, 네. 국민과 함께 이것이 이제 2024년도 국군의 날의 슬로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행사는 좀 더 국방 또 군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한 두 번째 해당되는 국민과 함께라는 이 문구에서 네. 이번 행사의 컨셉을 우리가 찾아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호국 영웅 카퍼레이드나 뭐 탑승 체험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슬로건 자체가 오늘의 행사의 컨셉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상부대 퍼레이드가 이어지면 그 다음에는 국민 퍼레이드가 예정돼 있는데 이 국민 퍼레이드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까? 국민 퍼레이드는 아마도 그 각계각층의 여러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분들 네. 또 뭐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네.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어떤 젊은 계층의 각 그 기관을 대표하는 또는 어떤 학교를 대표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시까지 진행되는 시가 행진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현무5,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전략 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고 그리고 도보 행진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여러 가지 국군의 날에 10월 1일로 제정된 그런 의미라든지 그리고 이번 슬로건 국민과 함께라는 뜻의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설명드리면서 지금 시가 행진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여러 가지 모습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시가 행진 우리 국군의 위용과 국군의 어떤 힘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광화문 일대에 발걸음을 해 주셨고 그래서 광화문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웅집해 있고 모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서 있게 지금
퍼레이드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 여러분 TV로 함께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수준이 우리 국방위의 수준이 참 어느 정도인지 저도 궁금했는데 앞서 무기들을 보니까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네네. 안심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돌이켜 보면은 뭐 지금 30대, 40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아마 네. 60대 분들은 우리 국군의 성장 모습이 아마 굉장히 감회가 특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방위 산업을 시작하고 장비의 현대화를 시작한 것이 1970년대 초였습니다. 한 50년 정도. 불과 50년밖에 안 됐죠. 그때는 기본 뭐 소총, 뭐 수류탄 이런 그 기본 화기조차도 제대로 못 만드는 과정에 있었고. 그때 70년대 초에 어떤 안보 위기, 국제 정세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네. 방위 산업을 시작했고 50년 정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이제 방산 수출 네.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방산 수출 금액이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를 제가 수치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궁금합니다. 2000년도에 저희가 방산 수출 금액이 0.5억 불이었습니다. 0.5억 불. 5천만 불이 그 당시에 2000년도에 처음에 방산 수출 액수였습니다. 한 5, 6억 정도 되는 수준이네요.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24년도 원래 이제 방산 수출 목표가 200억 불이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방산 수출을 너무 수치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성장을 사실 수치로 보면은 바로 눈에 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치로 보면은 400배가 성장한 거죠. 방산 수출만 보더라도. 그래서 400배. 1970년대 초에 네. 당시에 우리 국방 예산이 부족해서 미군들로부터 50% 정도를 미군의 군사 원조를 통해서 국방 예산을 네. 충당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방위체를 신설하고 또 자주국방이라는 가치를 내세웠고 또 중화공업을 통해서 방위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현재의 강군을 만드는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육군의 무기체계도 그렇지만 특히 공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한 세 가지를 보면 네. 그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면 얼마만큼 성장하는가가 나올 건데요. 네. 70년대 초중반에 우리가 그때 한국형 소총을 만들었다. 이제 보병 기본 화기를 만들었다라고 굉장히 감격스러워한 시기가 있었고 그분이 오늘 예. 열병차를 탔습니다. 80년대가 예. 되면서 이제 전차를 네. 상당 부분 그때 부품은 외국어였지만 자체 설계했다라고 감격을 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 등장하듯이 이제는 이제 각종 첨단 장비들뿐만 아니라 고위력 미사일 이것들도 네. 이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 이 역량이 만들어준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방산 수출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네. 방산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우리 원천 기술들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도 우리가 뛰어난 무기를 만들긴 했지만 네. 상당 부분의 원천 기술들이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거였기 때문에 이 특허, 페이턴트 문제 때문에 수출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자체가 이제 원천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결국은 그만큼 이제 그 한국이 가지게 되는 과거에는 알게 모르게 같은 동맹이지만 압력도 있었고 경쟁도 있었거든요. 적어도 이제는 그 어느 정도 네. 성능이 되면서도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무기를 한국이 생산한다는 거는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유럽 국가들도 인정을 하게 된 거고 이게 방산 수출의 증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K방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우리 방산 시장 더 큰 영역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오늘 시가행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형 태극기의 뒤를 이어서 지금 도보 행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장관도 보이고요. 그리고 각 군의 대장들도 저 자리에는 함께하고 있는 거겠죠? 네. 자, 지금 미 대사관 쪽을 지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 왼편에는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선글라스를 벗어서 이제 함께 이 무대를 지금 환하게 밝혀주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윤 대통령과 함께 지금 태극기의 뒤를 이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광화문 앞에 이제 거의 다 다다른 그런 모습을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분은 어느 건물 옥상에서 촬영한 지금 모습인 것 같은데 정말 대형 태극기의 뒤를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VIP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앞서도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두 분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 K방산에 대한 또 우리 군이 얼마나 국방력이 대단히 높아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오늘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최근에 제가 한 4월 말, 5월 초에 폴란드를 한 3주간 머물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느끼는 안보 위협을 저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동유럽 국가, 특히 폴란드, 우리나라로부터 K방산으로부터 많은 무기를 도입한 폴란드라든가 동유럽 국가들, 특히 발트 3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전쟁이 자신들의 목전에 와닿아 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이 과거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유산이 아니라 네. 현실적인 문제, 전쟁의 가능성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에 기꺼이 네. 국방 예산을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4.2%, 내년에는 뭐 4.7%까지 GDP에 4.7%까지 국방 예산에 투입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상황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50년, 60년 동안 이 강력한 군 또는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한 덕분에 이런 불안정한 속에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안정되게 국가 번영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능력과 의지를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가끔 꽤 자주죠. 사실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를 보고 저희끼리도 네. 평가를 하고 또 무기에 대해서 설명도 덧붙이기도 하는데 지금 이 모습도 당연히 북한에서는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메시지가 앞으로 좀 나올까요? 네. 뭐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자신들이 지금 네.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전반적으로 등장한 무기들을 보게 되면 이게 핵무기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아, 오늘 대통령께서 지금 그 기념사에서 한 얘기가 있죠. 결국 북한이 핵을 사용할 기도를 만약에 하게 되면 네. 아, 우리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은 북한 정권의 괴멸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네. 북한 같은 체제에서 지금 핵 능력을 건설을 한다든가 핵위협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수병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만약에 예, 괴멸될 네. 수 있다라고 두려움을 갖는다면 아, 북한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이 국군의 군사 프레이드를 지금 놓고 네. 뭐 예산 낭비 얘기도 있지만 쓸데없이 북한을 자극하는 게 아니냐라고 좀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북한이 군사 프레이드 할 때는 도발적인 행위라고 아무도 얘기한 분들이 없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네. 군사 퍼레이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온건한 형태의 능력 과시예요. 이 정도의 준비와 이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혹시라도 더 큰 피해를 그 훨씬 더 처음에 시도했던 것보다 우리한테 입은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만드는 거고요. 두려움을 갖게 되는 예, 결국은 말씀이시죠. 그거 자체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만드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네, 그 북한은 결국 이제 딜레마를 조금씩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자신들의 능력을 핵 능력을 과시하면 할수록 한미 핵에 기반한 한미 동맹은 점점 더 강해지고 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북한의 핵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또 대응 태세도 점점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와 또 그런 능력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네.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아마 조금 있으면 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메시지 나올지 한번 저희도 기다려보고 일단 지금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형 태극기를 선두로 대통령과 호국 영웅 그리고 정부 및 군 주요 인사 그리고 재향 군인회 학군단
특성화 고교 학생들로 이루어진 국민과 행진 제대가 광화문으로 진입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대형 에드벌룬 대통령 태극기 지금 뒤쪽에 광화문 뒤쪽에 보이는 저 태극기를 지닌 대형 에드벌룬 풍선이 지금 광화문 하늘을 쑥 놓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군 비행단 블랙 이글스 역시 축하 비행을 함께 하고 있고 태극기가 개양되는 것에 대한 축하 비행을 하고 있는데 한 40m 상공까지 지금 태극기가 올라가서 출렁이는 모습, 바람에 출렁이는 모습을 여러분 금방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우리 국군의 국토방위 수호 의지를 상징하는 대형 태극기가 이제 곧 개양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습 바로 그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블랙 이글스의 축하 비행이 있었고 지금 우리 국토방위 수호 의지를 상징하는 대형 태극기, 그 대형 태극기가 대형 풍선과 함께 지상 40m 지점에 개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격려 말씀이 있을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의 격려 말씀을 저희는 현장에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바람이 꽤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도 아래 위로 좀 과격하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대통령의 격려 말씀을 저희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수복 당시 태극기를 꽂았던 월대에 지금 태극기가 개양되어 있습니다. 1950년 9월 28일 그리고 그보다 하루 앞선 9월 27일 태극기가 꽂혔던 그 월대에 대형 태극기 가로 15m 세로 9.4m짜리 대형 태극기가 지금 대형 풍선과 함께 상공 40m 지점에서 펄럭이고 있는 모습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벌써 75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또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하는 그런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지켰던 우리 호국 영웅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그런 오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왜 저 위치에다 개양을 한다는데 저기 원래 중앙청이 있었거든요. 문화 예, 했었죠. 여러분의 자, 대통령의 격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니 대견하고 든든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 군의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인하고 마음을 놓으셨을 것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은 자유 대한민국의 든든한 토대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경제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노력하시는 만큼 국가가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과 처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군 장병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하며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격려 말씀. 대한민국 국군을 응원하겠다. 군장병은 대한민국의 튼튼한 토대다. 라는 짤막한 격려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마쳤습니다. 자, 이제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서 지금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까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화이팅, 강한 국군 화이팅, 그리고 국민과 함께 화이팅.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의 노력과 지원 처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주먹을 불 끈지는 모습 함께 보셨는데요. 저 모습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오전 행사에서도 헌신에 합당한 처우와 그 대우를 강조를 하셨는데요. 네.
결국은 지금 젊은 세대 또 전후 세대에게 우리가 국가 방위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희생하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그런 합당한 처우와 대우에 대해서 많은 부분 최근에 공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도 그런 측면들을 강조하셨고 정책적으로 그것을 반드시 구현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그 최근에 사실은 뭐 우리 군의 그 이 모든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이 사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 자체가 사실은 이루어지고 이게 언론 보도 과정에서 좀 과장되다 보니까 네. 사실 저 200만 원 병장이 받는 게 아니거든요, 손해주는 게. 근데 이게 이제 그 부사관이나 네. 이제 초급 장교선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 내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질까 의구심을 품고 있는 초급 장교나 이런 쪽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네, 대통령께서 네. 오늘 하신 말씀은 아마 전 장병들한테 한 걸 겁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어떤 불만에 대해서 네. 지속적으로 처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지금 북한의 위협 앞에서 우리 군이 이 정도로 대비가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또 중요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네. 점점 더 이제 더 나아질 거다. 이런 쪽에 그 이 기대를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뉴스특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